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가장 아름다운 축복. 하늘도 맑아지고 미세먼지 없어져 좋다고 하더니 역시나 낮에 올려다본 하늘이 푸르러서 기분 좋아집니다. 인생의 속도가 느껴짐이 빠르다 늦다를 결정할 때 자신의 나이에 곱하기 1을 하면 그게 바로 인생의 속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정령 승갑게 달려온 것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은 쉼표가 필요하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 해답을 줄 것 같은 공감가는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당장은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뺄셈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플러스 새옹지마처럼 덧셈이 되어 내게 결과물로 나타날 때 인생 계산법은 뭔가 다른 해답지가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글은 그런 공감이 가서 추천해 봅니다. 인생 계산법, 나중에 더 후하게 돌아올 거예요. 이은주. 달팽이 안에 달에서. 인생의 계산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수학 교과서와는 다른 인생에서 당장은 손해보는 듯하게 느껴지는 뺄셈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먼 훗날 바라보면 다른 덧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유치가 빠지는 것은 연구치가 나기 위함이고, 넘어진 후에 코앞에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배우에게 있어서는 무대 공포증이 더 준비된 연극배우로 단련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길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우연히 눈을 사로잡은 멋진 풍경과 마주칠 수 있으며, 이별을 함으로 또 다른 완벽한 인연의 등장으로 보상받기도 한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닥친 인생의 뺄셈에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또한 나중 큰 덧셈으로 되돌아 올 테니까요.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